네, 반드시 필 먹을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보라운 필식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필식. 네, 필식. 어제 뭐 FOMC 결과 나오고 외국인이 이끌어주면서 우리 시장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내는데 뭐 어제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이 가짜 반등이었던 건지 아니면 오늘은 뭐 우리 시장이 중국발 악재를 반영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쪽이 문득문득 튀어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LG 이노텍은 34만 원 선에서 시작해서 1, 2주 만에 37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방송 외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이번에 ST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갔습니다.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욕심이 나는데요. 필식의 300초 전략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나갔던 유가와 환율이 안정화를 찾았고 그 부분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오버슈팅된 고점들은 다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을 믿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을 시작으로서 이제 눌림목, 그러니까 오늘 지금 노란톡에서 아침 장전 전략을 어떻게 내보내드렸냐면 오늘 시가 아래쪽으로는 비중 확대 전략을 추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시가의 아래 부분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더 주식 비중을 채워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한 가지 시장에서 이제 어제 외국인들 수급이 저는 그냥 매도만 진정되어 된다고 표현하는데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에서도 모습이 나왔는데 선물 시장은 막판에 위클리 옵션 만기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아직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표현드렸던 질문해 주셨던 2차 전지 섹터가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 천보를 빌 때서 어제 천보도 피시코 포착기에서도 이제 포착이 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반등에서 소외 없이 갔다라는 건 결국 시장이 이제 완벽한 안정화를 찾을 때 2차 전지 끌고 올라온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관만 믿자. 아직까지는 기관은 믿자고요. 그렇다면 어제 의미 있게 갭돌파가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강하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면 바로 저는 코스피 외국 연기금과 투신 소량이어도 그렇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포인트 지금 시장을 계속 좀 더 올라가고 싶어요. 좀 하는데 시간차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외국인 갖고는 안 보이고요. 투신 쪽에서 이 부분이 선물시장 쪽에 만약 이게 매수로 어제처럼 또 확 전환이 되면 오늘 또 강하게 들어올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눌림목 활용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을 좀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과 월요일날 조금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와서 2차 전지 어제 좋습니다. 어제 좋고요.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6거래일 정도 연속일까요? 저희 피시코 포착기를 비롯해서 돌아온 피식에서도 표현이 됐었는데 포토화도 시켰고요. 코스닥 150 내외에 있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꼭 한 종목 정도는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변동성 두려워하지 말자. 네, 지금은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로 확정 지으려고 하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표현을 드리겠고요. AS 부분은 오늘 제가 한국 BNC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18,300원 부분에 대한 저항 여부를 좀 오늘 1차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고점이 18,150원입니다. 이 부분이요. 또 다시 한번 보면 시장의 습성들인데요. 현재 부분에 여기 숨어있는 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갭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시코 포착에서는 들고 가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오늘 18,300원에 다시 한번 고점이 막히면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눌림목 매수 반복을 하시면 좋겠고요. 한국 BNC 역시도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착기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어제 뭐 ST판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도 또 표현이 드렸었지만 한 2, 3%대 바로 포착을 돼서 표현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지금 보면 코스피, 코스닥도 다 나옵니다. 특히 카카오그룹주들 먼저 포착되면서 매수 타이밍을 분명히 잡을 수 있고 이 부분 실시간적으로는
노란 톡에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제가 이제 딱 받을 때까지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바이오는 들어가 있으니까 2차 전지냐. 2차 전지도 지금 일부 저는 대형주는 아직 아니다. 예, 공매도 마지막 남은 거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지지 선언할 때 시장이 강하게 들어올릴 텐데 2차 전지를 또 집어넣을 거냐, 후공정 쪽에. 아니면 반도체를 집어넣을 거냐.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반도체 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노공업을 눌림목의 매수로 오늘 포착 종목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동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스마트폰 MWC 쪽 부분에서 이슈가 좀 됐었지만 이제는 반도체향 검사용 네, 소켓 부분도 공급을 확대하면서 매출 드라이브를 다각화하고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시끄러웠던 스마트폰이 정리가 좀 된다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 R&D 사업 부분에서는 확대, IC, 구동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라인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 17만 1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하는 시장이지만 현재 시간차 조절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시가의 아래쪽 눌림목에서는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고민 끝에 오늘의 포착주는 반도체 쪽 리노공업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